소개받은 강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좀 엄중한 상황인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뭐 광주광역시가 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그린뉴딜 사업을 조금 더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광주 여성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사회에 대한 마을적 상상력 참 제목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서 또 에코토피아 드림 정말 저희들이 좀 꿈꿔볼 수 있는 꿈꿔야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 개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10주년 마지막 학술 행사인 오늘 포럼은 지금까지의 학술 행사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을 했듯이 기후위기라든가 환경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인 다음 사회에 대한 마을적 상상력은 그린 뉴딜이라는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과제를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매우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사실 팬데믹이 작은 파도면 그것이 기후위기는 더 큰 파도다라고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위기는 사실 별개는 아닙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난 이유도 사실은 어떤 사실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실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실 돌봄 위기라든지 독박 육아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사실은 계기로 해서 정책적인 대응, 사람들의 어떤 저시 대처라고 하는 것들이 기저에 있던 불평등을 드러내서 더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걸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그냥 단지 이 사실 팬데믹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널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문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 그린 뉴딜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나 원칙들이 제한되고 있기도 하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도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직접 나의 표현과 경험으로 말하고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정책적으로도 일테면 이런 직접 여성 시민들의 자기 목소리와 함께 운동 그룹들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뭐 그린 뉴딜에 관해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예산 분석 운동을 하고 어떤 사실은 이제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는 못해요. 현재 작년부터 광주광역시가 행정과 의회 또 시민사회 그룹들이 함께 만들어온 부족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그린 뉴딜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후에 이걸 어떻게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실제로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맞서서 이 문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각자의 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시민사회하고 의회가 함께 광주시 행정한테 지속적 요구해서 되게 완벽하진 않은데 이 추진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추진체계를 설명드린 건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부터 시작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이 추진체계를 이해하셔서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뚫고 들어와 주십사 라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상이 이제 앞으로 유한한 세계에서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미친 사람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라는 것처럼 점점 더 탈성장이 중요한 여성주의의 가치로 결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진짜 페미니즘이 돌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돌봄의 탈여성화뿐만 아니라 진짜 기후위기라는 문제 그리고 성장사회를 버리고도 충분히 좋은 사회를 여성주의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의 경제 규모는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이다. 그래서 경제를 인간적인 규모로 되돌리고 풀뿌리 운동과 함께 지역의 금융, 에너지, 미디어, 교육, 보건의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멀리 이주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은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4분의 1씩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낯선 소비자로서 도시에 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와 요구들을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그것이 사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그러한 충족된 도시를 자족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